반갑습니다.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8일입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8시 25분이고요. 제가 홍대 입구에서 구례동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이동해서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요일 또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보통은 아닌데요. 약간 좀 쌀쌀한데 또 젠틀리님 추위에 잘 이겨내시고 출발해 보시도록 하시죠. 파이팅 하시고요. 예, 저도 길 건너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거의 도착했습니다. 첫 콜 이동하겠습니다. 10시 22분입니다. 34km 42분 걸려서 구례동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콜을 잡고 나니까 통진 올라가는 콜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통진인데 뭐 할 수 없죠. 예, 제가 여기서 주변에 한번 살펴보고 서울 시내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콜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동, 일찍 구례동 들어왔네요. 보통 퇴근각인데 구례동은 아니 구례동은 예, 두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례역으로 이동하고요. 구례역에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특별히 없으면 합정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여 메타 이동합니다. 예, 제가 태전동 가는 구를 잡았습니다. 제가 버스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남았네요, 버스. 예, 여기는 지금 방산역입니다. 네, 당산역에서 70-2번 타고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 12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거의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태전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버스 타고 와서 그런가 출발하셨네요. 취소비 5,000원 받았어요. 예, 여기서 두 번째 콜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 54분입니다. 제가 길 건너에서 신림동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캔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지네요. 의지가 많이 꺾이고 그렇네요. 신림동 가서 다시 시작해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걷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의지가 많이 꺾이죠. 그래도 의지를 다시 한번 올려서 세 번째 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12시 36분입니다. 8.3km 25분 걸려서 난곡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태전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광주를 가야 하네요. 이동합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한 분은 포천을 가신다는데 콜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네요. 깨운다고. 예, 38km 40분 걸려서 태전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콜이 광주였었는데 오늘은 운명적이었나? 광주를 세 번째 콜에 이동했습니다. 예, 제가 모란 쪽으로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탑처럼 야탑에 가서는 안 되겠죠. 모란에서 바로 복귀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5분입니다. 제가 태전동에서 셔틀 타고 오늘은 모란에서 내렸습니다. 어제 제가 야탑에서 못 잡고 그냥 택트에서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모란에서 한 30분 대기하다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잡았습니다. 제가 판교원 마을 6단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야탑에서 잡지 못했는데 모란에서 그래도 코를 잡았습니다. 예, 출발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하 3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분입니다. 9.5km 15분 걸려서 판교원 마을 6단지 도착했습니다. 판교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올라가는 콜 연결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캔슬로 인해서 고전을 하는데 그래도 복귀하는 코로나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교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강남가시죠 하고 올렸는데요. 한 분이 전화가 왔네요. 예, 여기서 강남으로 택트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송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합니다. 55km, 1시간 걸려서 삼송 근처에 왔네요. 동산동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홈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강을 넘어서 삼송역까지 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광주 가는 콜이 캔슬이 되어서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몇 콜 연결해서 다섯 콜로 이렇게 마감합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강을 넘어올 수 있는 콜을 잡아서 행복했네요. 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젠틀님 다 복귀하셨나요? 저는 이제 5시 28분에 오는 전철을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